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민중들, 우리 국민들, 깨시민, 우리 촛불 시민들은 뭘할 거냐 이 말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눈치를 보고,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심지어까지 그 친미 사대주의 관료들, 고급 공무원들은 미국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리 기 가지고 알아서 친미 사대주의 정책을 펴고,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과연 이것이 촛불 항쟁의 요구인가? 이러려고 촛불 항쟁을 했고, 이러려고 정권 바꿨나? 그래서, 자, 할수 없다. 다시 한번 촛불 시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문재인 정부를 끄땡겨야 된다. 총선부터 우선 미통당, 자한당 계열, 친미 수구 세력을 완전 제압하고, 일단은 진보민주개혁 세력이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임기를 제대로 하게끔 강력하게 정부 여당을 땡겨야 된다. 그냥 놔두가지고는, 심지어 386 애들도, 민주화운동 했던 그 많은 그 선배들도, 도대체가 청와대는 어려워서 먼저 치고 나가지 못하면은, 집권 여당에서 목소리를 앞장서 내야 될거 아니에요. 386그 어떤 국회의원, 민주화운동했던 그 선배들, 당대표 비롯한 최고위원들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주평화투쟁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대북제재 해제하라고 요구를 하고, 특히 한반도 평화를 교란하는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비, 임대료를 내고 주둔하든지 아니면 가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중동 호르무즈에 왜 파병을 해야 됩니까? 파병을 하면 이란에 찍혀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죠. 간판이 막 이란 국민들 그 철거해가지고 그런 사진이 보도가 됐던데, 당장 석유 수입을 해야 되는데, 손해보고. 그 다음에 이란이나 중동에 우리 물건 팔아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찍혀가지고 되겠습니까? 반한 감정이나 조장하고. 자, 그래서 먼저 지금 협상 중입니다만은, 주한미군 주둔비 6배 11조. 지금도 토지라든지 무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합해고, 요번 올려주 달라는 5배 올려달라는 거다 합하면 11조랍니다. 11조. 최저임금 60만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일자리를 60만 개를 만들 수가 있고, 기초노령연금 2배, 25만 원 받는 걸 50만 원 받는 거를 2조 7천억 원이면 떡을 칩니다. 전국의 농민수당 2조면은 되고,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 직접 고용, 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는데, 5조 4천억밖에 안 들어요. 고등학생들 무상교육 2조밖에 안 됩니다. 이 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일자리 60만 개, 11조고요. 나머지 이거 다 해주는데, 해도 11조 됩니다. 이렇게 민중복지로 돌릴 우리 국민의 혈세를 임대로 내고 주둔하든지, 아니면은 우리한테 강도같이 분담금을 무려 대여섯 배 올려달라는 이런 강박은 그것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강요하는 미군 떠나라, 나가라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결코 무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평화철도는 매주 화요일 날미 대사관 앞 세종대왕상 뒤편에서 남북철도를 가로막는 대북제재를 해제하라고 1인 시위를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오늘 7번 했습니다. 각계 인사, 지도급 인사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북제재도 해제해야 되고, 또한 가지는 아무리 이명박 박근혜 때
비싼 무기를 도입하기로 서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 바꾸자고 해야죠. F-35를 비롯해서 천문학적인 미첨단 무기 이거를 꼼짝없이 지금 향후 10년 동안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경제 어렵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 살리기 위해서 기본 수당을 주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돈이 있어야 주지. 미국 퍼주기 하느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 지금 장사 안 되는 사람 많고. 자, 34조 원 무기 도입하는데 34조 원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노령 인구 93만 명한테 30년간 매달 10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25만 원 주는 걸 35만 원씩 30년간 노인들 93만 명을 대상으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호커 4대 구입하는 비용, 그래 20년간 유지하는 비용이 6조 원 드는데 이 돈이면은 전국에 지금 지방 의료원이 있잖아요. 공기업 의료원 34개를 만들고 무려 90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각 지방에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국민 혈세를 미국 퍼주기하고 전쟁 무기 도입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남북관계를 신뢰를 손상시키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남쪽에 있는 민간 자주평화 통일 세력이 해야 될 일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궁극적으로 조미 수교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방위비 파병을 철회하고 방위비 분담금 못 올려주겠다 군사연습 중단하고 대북제재 해제시키는 노력을 한편 해야 됩니다.